안녕하세요. 뒤에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인턴 생활 같이 했던 최윤 원장님이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셔서 모셨고요. 워낙에 훌륭하신 선생님이면서 제가 진짜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뭐 삼고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에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거 약간 거짓말 하셨어요. 거짓말 하셨고. 아니, 진짜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탈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탈모하면 일단은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네. 하지만 요즘엔 여성 탈모 인구도 꽤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요즘에 여성 탈모 인구도 꽤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머리숱이 없네 하고 사는 분들이 많았다면 네. 이제는 외모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외모에 있어서 이 헤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근데 제가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높게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이거 되게 한 지 오래됐지만 미팅 했잖아요, 우리? 미팅 하는데 그런 걸 하셨어요, 선생님은? 아무튼 했는데 우리가 네, 이렇게 이제 결혼 후가 아니라 결혼 전에 근데 아무튼 우리 화장실 갈 때 어떻게 얘기해요? 야 나는 머리 기네. 야 염색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머리는 우리가 특징을 얘기할 때 그리고 만화 형은 잘 봐요. 강백호랑 서태웅이랑 사실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로 우리가 다 만화 형을 보면은 거의 주인공. 그러니까 머리가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뭐 예를 들면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만 해도 머리 스타일 똑같아요. 몇십 년째 똑같고 그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건지 아는 거죠. 특히 탈모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한 스타일을 해서 꾸미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움은 다이어트 전과 다이어트 후로 나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찾았죠. 김진호 원장님은 우리나라 탈모계에서 거물이세요. 자, 그동안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많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약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들? 근데 돈 내고 하셔서요. 무료로 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있고요. 탈모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환자가 하는 얘기가 전 원래 숱이 좀 없어요, 없어요. 라고 맞아요. 얘기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탈모가 일어난 건지 이게 숱이 원래 없는 분인 건지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자가진단은 제일 좋은 부분 대비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머리를 영역을 잡아보는 거예요. 탈모 부위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얇다 이러면 일단 조금 의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탈모 부위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쓱쓱 이렇게 잡아당겨 봤는데 이걸 한 세 번 해봤는데 한 두세 개 정도 뽑혀 나온다 하면은 조금 의심돼요. 그리고 탈모가 한참 진행되는 분은 이렇게 했을 때 머리가 막 진짜 많이 빠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진짜 꼭 치료하셔야 되고요. 잡아당겨 보면은 진짜 이렇게 머리 안 까오나.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안 빠지시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으신 건데 어쨌든 나는 탈모가 아니라 숱이 별로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서로 이제 진료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방문을 못 드리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워낙에 또 바쁘신 분이라 또 저를 아니요 치료 좀 봐주실 수 있을까? 그럼요. 쉬는 날 없으시죠? 네, 저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쉬는 날이 생길 때 그때 방문하고 제가. 저도 살 빼야 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살 많이 뺐으면 뭐 아 진짜 근데 나중에 그것도 물어볼게요. 진짜 원장님 병원 가서 제 친구들 몇 번 갔거든요. 우리 직원도 몇 명 갔었고 다들 하여튼 너무 빠지고 워낙 또 연예인들 많이 하시니까 다음 영상 봐주세요. 한번더 야 머리 난 것 같은데 이거 맞아? 미치겠다.